안녕하세요. 맥심에서 알려주는 잡지식 맥과사전입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대정태 세분단세, 그 다음 뭐였더라. 아무튼 찬란했던 조선의 역사에 아주 슬픈 러브스토리가 있었다. 조선의 왕 무예화분의 이양족을 고르게 등용하고 백성들의 하소연을 아주 잘 들어주었으며 시국의 아이디어 제안, 제작은 장영실이 했다고. 유학, 천문학, 수학 등 모두 능동했던 조선의 존잘남, 그 이름하여 문종. 운종의 슬픈 러브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의 우대왕 운종은 아버지가 무려 세종대왕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킹 오브 킹 세종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학문에 몰두하였고 백성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착한 문종에게도 아주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데, 1427년 문종은 첫 아내로 휘빈 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 첫날 밤에 씁쓸한 야수 후 그쪽으로 쳐다도 안 봤다는데, 그래서 인지애가 탄 휘빈 김신은 방중술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방중술이란 한마디로 남자 꼬시는 주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휘빈 김씨는 시녀 한 명을 잡아 문종에게 사랑받는 법을 알려달라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그 시녀는, 전하의 가장 가까운 여식의 신발을 잘라 태운 다음 전하에게 먹이십시오. 그러자 휘빈 김씨는 바로 최측근 시녀의 신발을 슬쩍 해버렸죠. 앞구를 잘라 불태우려고 하는 그때 문종이 등장합니다. 그 중구행,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문종은 바로 세종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세종은 그때 놔요. 여봐라, 지금 당장 저 휘빈 김씨를 해위시켜버려라 하게 됩니다. 아들 문종의 새로운 아내를 들이기 위해 우리의 세종킹은 조선판 프로듀스 101을 개최하게 되는데, 우승자는 바로 조선의 할리퀸 순빈 봉씨였습니다. 순빈 봉씨는 문종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휘빈 김씨 마냥 알쌩까진 않았죠. 그래서 세종도, 오, 드디어 나도 손주 좀 보나 싶었는데, 웬걸, 우리의 순빈 봉씨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먹지도 못하는데 술을 좋아해. 술 떨어지면 본인이 나가서 마트 가서 사오기에 이릅니다. 이걸 본 문종은 쿨하게, 오케이, 그래도 휘빈 김씨처럼 이상한 짓은 안 하니까 뭐 사람이 술 좋아할 수도 있지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할리퀸 순빈 봉씨 이번엔 아주 선을 희게 넘어버린 것입니다. 조선은 당시의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건립된 국가였습니다. 그중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학설 성리학을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그 성리학에선 동성애를 아주 강하게 규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대충 눈치 같죠? 네, 그렇습니다. 순빈봉 씨는 동성애자였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문종 그 자리에서 바로 봉 씨를 폐위시켜버리고 방문을 쾅 닫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지켜본 세종, 아니 그래도 짐도 손주는 봐야지. 그냥 제가 좋아한다면 무조건 오케이를 시전해버리지요. 그래서 세종은 문종과 친하게 지냈던 양원권 씨를 아내로 이어주기 위해 하얗게 불태웠는데, 너무 많이 태운 나머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양원권 씨는 문종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낳은 직후 사망합니다. 세종의 상을 치르고 동시에 아내의 상까지 치른 문종은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즉위 후 2년 만인 1452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양원권 씨가 낳은 아들이 11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단종! 여기서 조선 전기의 전성기는 단종됩니다. 수양백납시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호라비로 기록된 문종! 조선의 우대왕 문종의 슬픈 러브스토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맥심에서 알려주는 잡지식 맥과사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